이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막 화를 낼 수가 없는 게 어머니께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앱을 사주지 않으셔서 오직 에펙으로만 만드셨대요. 하, 조금 울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홍코바입니다. 자, 오늘의 디자인 참견너. 사실은 지난주에 올렸던 것과 같은 날짜에 찍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 자, 디자인 참견너 오늘 신청해 주신 분은 이시윤 님이십니다. 자, 작품 이름은 친환경적인 버섯 광고일까나? 약간 요런 말투. 자, 의도 및 컨셉은요, 뭐 친환경적인 분위기로 버섯을 표현하고자 했지만 결국에 그건 안 됐다. 뭐 잘 안 만들어졌나 봐요. 경력은 굉장히 적으세요. 두 달입니다. 두 달. 나이도 굉장히 어리십니다. 3살. 농담이고요. 고1이세요. 자, 그러면 사실 경력이 진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상을 한번 볼게요. 디오니 에코 프렌들리. 오, 깜짝이야. 머쉬룸. 일단 누가 봐도 미완성이죠, 약간. 이게 사실 어떤 컨셉을 잡건 뭘 하건 완성이 돼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디자인의 개념보다는 아트웍의 개념이 강한데 조금 이런 아트웍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진짜 전체적으로 다 미완성이 된 느낌이거든요. 오늘은 사실 이게 여기서 제가 손댈 수가 없어요. 디자인 참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견 포인트로 아트웍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키워드 같은 걸 많이 모으셔야 돼요. 친환경적, 버섯 관련된 키워드를 모아가는 겁니다. 딱 바로 생각나는 게 에코가 있죠. 그래서 에코, 에코에 관련된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뭐 연비, 뭐 이런 식으로 에코. 이미지를 봐도 좋겠죠. 이미지를 보면은 이미지에 뭔가 풀립, 재활용, 포용,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친환경, 에코 프렌들리, 뭐 이런 단어가 있네요. 진짜 적혀 있었죠. 자연환경. 뭐 친환경이 요즘 트렌드니까 트렌드라고 해도 되겠죠. 쓰레기. 이런 키워드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진짜 러프하게 해보는 겁니다. 적어가요. 에코. 그리고 버섯. 그래서 에코에는 뭐 자연도 있고요. 아까 봤을 때 절약 있었죠. 절약. 그리고 뭐 쓰레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자연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써줄게요. 왜냐하면 버섯이랑도 연결이 되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포용. 뭐 포용하면 따뜻함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서치를 해서 키워드를 모았다면 이걸 이제 정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디자인에 사용될 것들만 조금 추려내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3, 4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 이제 버섯은 들어가고요. 자연, 나무, 새싹, 네, 이런 거 좋고 따뜻함 같은 거. 약간 빛 같은 거 뭐 요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자, 요 정도로 이제 키워드를 정했으면 이제 레퍼런스를 찾습니다. 자, 이미지를 찾는 거예요. 시윤님을 포함한 모든 디자이너분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진짜 상상력만으로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로 남이 만든 작업물들을 보면서 아, 요런 느낌을 참고해서 만들어야겠다, 방향을 잡아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를 바탕으로 뭐 핀터레스트 같은 것도 상관이 없고요. 뭐 자연이면은 NATURE, NATURE, DESIGN. 그래서 요런 레퍼런스를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어, 버섯이 또 신기하게 나왔네. 이런 식으로 아, 요런 색감을 쓰면 좋겠다, 뭐 요런 가이드를 잡을 수도 있고요. 에코 디자인,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혹은 그냥 구글에서 그냥 머쉬룸, 뭐 일러스트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그럼 이런 버섯에 대한 일러스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레퍼런스를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레퍼런스는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스케치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툴은 상관이 없어요. 아트웍을 하는 건데요. 자,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자, 저는 포토샵을 사용을 했고요. 진짜 러프하게 그립니다. 저는 이제 약간 따뜻함, 뭐 약간 자연 속 이런 느낌이라서 이 나무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그렸고요. 급하게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냥 그려나갑니다. 자, 어느 정도 조금 그림이 그려졌다면 에코에 어울리는 컬러들 저희 레퍼런스에서 많이 봤었죠. 특히 뭐 사실 뻔하긴 하지만 그린 컬러를 많이 활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린 컬러를 넣어서 조금씩 채색을 해주고요. 네, 저는 좀 안전하게 가는 거 좋아요. 비트코인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사실 천정도 날리기. 자, 그렇게 대충 스케치가 끝나면 다음 스텝으로 갑니다. 자, 이제 클리너, 이제 벡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스케치한 이미지를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에 가져와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툴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손끝 감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그려줍니다. 요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채색을 해나가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조금씩 스케치와 다르게 위치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서 조금 안정감 있는 레이아웃으로 교체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타일라이징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모션, 움직임을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움직임을 주기 전에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뭐 빛이나 그림자, 양감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사실 이게 이제 입시 미술학원 때 전부 배우는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에펙에서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활용해서 채워줘요. 뭐 이너글로우, 이너섀도우, 뭐 드롭섀도우 이런 것들로. 그래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면은 어때요? 조금씩 따뜻한 느낌이 들고 있죠?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트웍의 완성도를 계속 높이는 겁니다. 밀도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친환경적 자연에 있는 조금 따뜻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빛 느낌을 정말 제대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아줍니다. 솔직히 아트웍의 시간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모션은 그냥 진짜 대충 잡았습니다. 정말 대충. 아, 물론 여러분들은 대충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이나 아트웍에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나왔다면 솔직히 그냥 모션을 간단히만 줘도 결과물이 굉장히 완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션을 정말 대충 이렇게 간단하게, 네. 이게 좀 병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계속 눈에 거슬려요. 진짜 미치겠어 안 하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트웍 제작 과정을 통한 친환경적인 버섯 일러스트 완성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아트웍 완성도 진짜 많이 올라갔죠? 자, 사실 어느 정도 구성 자체는 이슈님이 만든 그런 레이아웃을 따라갔고요. 솔직히 요 정도까지 과정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트웍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디자이너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우님, 어머님한테 포토샵 일러스트 꼭 사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자, 어쨌든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디자인 참견너 하단 더보기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디자인 혹은 영상, 모션 그래픽 보내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아주 그냥 뼈를 부수면서 참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중고바였습니다. 그래도 이 시윤님이요, 메일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뽑은 건 아니에요.